2019년 전에 삼성화재에 통합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무조건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호우. 자, 오늘 신나는 목요일입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 중이고요. 그리고 아, 이번 주도 벌써 시간이 금방 지나가네요. 아, 저도 뭐 영업하고 영상 몇 번 찍고 조직 관리하고 또 어저께는 저희 신입 본부장들 뭐 12명 정도 이제 승격이 돼서 제가 2시간 정도 교육을 해드렸는데요. 뭐 얼레벌레 이렇게 찍으니까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 목요일도 일단은 영상 몇 번 찍고 또 상담하면 밤 11시, 12시에 퇴근하지 않을까요? 어저께도 밤 12시에 퇴근하고 지금 7시인데요. 아, 일단 요즘에도 그렇고 뭐 기존 사회적 이슈가 계속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뭐 실손보험료 지금 구실손보험이죠. 3세대 전까지 실손보험료 폭탄이 되고 그리고 지금 4월달부터 예정이율 인하로 보험료가 대폭 인상이 될 예정이다. 그리고 많은 보험회사에서 보장이 축소되고 뭐 수수비 보험 축소되고 아주 머리 아파요. 왜냐면 하루에 진짜 급변하게 지금 시장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보험시장은 진짜 한치 앞도 진짜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최대한 좀 빠른 트렌드로서 이제 원수사 지점장들이죠. 지점장들이 각 원수사 지점장들이 제가 유튜브 찍으니까 좀 위에 올려달라고 그래서 저한테 미리 다른 사람들 발표하기 전에 2, 3일 전에 저한테 얘기하는데요. 근데 얘기함으로 해서 아, 정말 많이 변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은 삼성화재 이제 2019년 전에 가입자분들에게 대해서 고충 그리고 고민 거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일단은 지금 현재 뭐 손해보험 1위가 어디죠? 역시 부동산 삼성화재예요. 왠지 아세요? 삼성화재 상품이 좋아서? 그건 아니고요. 삼성화재 설계사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법인 대리점에서 지금 본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저 대리점에서는 30개 회사 취급을 해요. 손해보험 뭐 12개 그리고 생명보험 18개 그렇게 취급을 하는데요. 삼성화재는 몇일 것 같으세요? 대리점에서는 거의 최하예요. 뭐 꼴찌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뭐 흥국이나 롯데보다도 솔직히 실적이 저주예요. 근데 거의 삼성화재는 임보험보단 건강보험보다는 건물 화재나 운전자 보험 쪽 위주로만 특화된 그쪽으로만 판매한다는 거죠. 지금은 그나마 삼성화재가 상품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비갱신형 그리고 내외간 허혈성 유사암 진단금이 많이 탑재가 됐고요.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수수비도 뭐 112대 수수비도 됐고 질병 수수비도 100만원 보장이 되는데 2019년 전에는 정말 상품이 안 좋았어요. 2019년 전에는 3년 갱신으로 지금 뭐 이제 가입이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타다 같은 경우는 거의 뇌혈과 뇌졸중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장받기 힘든 뇌출혈 질병 코드 3개죠. 또한 급성 심근경색 질병 코드 3개 이런 부분만 보장이 됐어요. 솔직히 저도 15년 인생에 급성 심근경색 진단만 딱 한 명 봤어요. 나머지 다 뭐냐면 신장이 쫄깃쫄깃하고 답답하면 협심증 진단을 받는 거예요. 허혈성 심장질환인데 일단은 삼성화재는 2019년까지 생명보험처럼 끝까지 뇌출혈만 고집하다가 아 안되겠다 임보험으로 전환하면서 좀 공격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2020년부터 뇌출혈에서 뇌졸중 뇌혈관 이제 진단비를 탑재가 됐고요. 또 급성 심근경색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탑재가 됐어요. 또한 갱신형에서 비갱신형으로 다시 상품이 좀 좋아졌고요. 질병 수수비도 안 좋았지만 질병 수수비 또 112대 수수비 근데 아직까지 종수수비는 탑재가 안 됐어요. 왜냐? 손해율이 높은 거 뻔히 아니까 삼성화재 고객들이 많은데 좋은 상품 하나 내놓잖아요. 엄청난 손해율로 인해서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적자를 못 구해요. 근데 그렇다고 솔직히 삼성화재가 상품에 솔직히 그렇게 좋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법인 대리점은 롯데나 흥국보다도 임보험 판매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삼성화재의 상품이 좋다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한 것보다 2019년 전에는 상품이 정말 안 좋기 때문에 이 삼성화재가 1위잖아요. 그만큼 삼성화재의 상품이 많이 가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인 대리점이나 저 유튜브 블로그 카페 통해서는 삼성화재 거의 취급을 안 해요. 하지만 이제 전속 설계사나 아니면은 뭐 친인척 지인 통해서 많이 가입을 했을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 2019년 전에 증권을 보시면요 제가 설명드린 대로 뇌출혈 급성 그리고 전체적인 갱신형이다 상품이 좋지도 않고 갱신형에도 불구하고 적립보험료가 과다하게 나가 있고 보험료가 아주 높게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화재 가입자들은 꼭
제 영상을 보시면 저한테 연락 주셔서 빨리 증권분석을 통해서 실손보험도 뭐 전환을 해야 되는지 유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진단비는 무조건 3대 진단금은 전환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수술비도 다음 달부터 많이 안 좋아지니까 삼성화재 수술비 그닥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DB나 TAB 아니면은 뭐 메리츠 이런 쪽으로 빨리 이제 턴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화재 기존 2019년 전에 상품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릴게요. 항상 최선을 다하고요.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에 신경 쓰는 보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